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짜장면 짬뽕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짜장면의 아이템, 그러니까 짜장면 레시피 화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죠? 짜장면 레시피가 여기 전달되는데, 짬뽕이면 짬뽕이 표시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같이 아이템이 두 개만 있는 경우라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링크 달아주면 되겠죠. 하이퍼링크. 그런데 아이템이 10개가 넘다거나 쇼핑몰처럼 1000개, 10000개로 넘어가게 되면 그걸 일일이 10000개를 하이퍼링크를 다 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주소를 결정해서 여기 주소로 새로운 주소, 짜장면에게 고유한 아이디가 있다면 그 아이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의 아이디가 1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1번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다 주소들이 고정적으로 있는 주소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코드를 보면은 지금 보면 주소들이 이렇게 다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주소가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새로운 주소가 할당되어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디테일이 아니고 리스트를 바꿔야 되겠네요. 리스트 하나 다 추가해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클론을 찍고 그 다음에 아이디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리스트까지는 뭐예요? 다 고정적으로 웹 주소가 결정되지만은 이렇게 콜론 콜론이 찍히고 콜론이 찍히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그때 그때 동적으로 우리가 값을 할당해서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나시나요? 그걸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복습을 하게 되겠죠.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니까 각각의 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뭘 만들어뒀냐니까 리사이퍼 리스트 밑에 리사이퍼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컴포넌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커맨드 라인을 이용해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간단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리사이퍼 아이템. 그래서 이 아이템이 지금 이제 짜장면 아이템 혹은 뭐예요? 짬뽕 메뉴가 천 가지가 있다면 천 개의 아이템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하나만 일단 만들어서 여기 리스트에서 불러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천 개, 만 개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로컬의 데이터베이스로 서버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다음 이어지는 섹션에서 파이어스토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웹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적혀놓고 일단 하나 리사이퍼 아이템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불러오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짜장면에 자세히 보게 하면은 짜장면에 할당된 리사이퍼 아이템, 짬뽕을 클릭하게 되면은 짬뽕에 할당된 리사이퍼 아이템이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주소는 짜장면의 일련번호 뒤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뭐 101번은 101번 이렇게 할당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돌아와서 처음 이제 봐야 될 게 리사이프 이분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 놓겠습니다. 리사이프 리스트 TS 이거죠. 여기서 일련번호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아이디를 추가한다고 가정합시다. 아이디 번호가 예를 들어서 1번이다 혹은 뭐 2번이다 이렇게 추가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먼저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사이프 모델을 불러와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리사이프 모델 TS 연속이군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죠. 네임 스트링 앞에 이번에는 아이디 넘버를 넣어줍니다. 네. 다시 리사이프 컴포넌트 TS 파일로 들어오면 이제 리사이프의 아이디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죠. 이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다시 HTML 파일 리사이프 HTML 이거죠. 리스트 HTML 가져와서 이번에 이제 버튼입니다. 버튼에서 클릭을 했을 때 클릭했을 때 라우트가 연결되어야 되겠죠. 연결하는 방식이 라우트 링크입니다. 전에 했던 거죠. 라우트 링크를 가져오고 여기다 어떤 값을 할당하는 거죠. 그런데 프로퍼티 바인딩 형식으로 또 값을 우리 할당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있는 값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프로퍼티에서 값을 불러와서 할당을 해야 되죠. 따라서 프로퍼티 바인딩 방식을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퍼티 바인딩을 하고 나면은 여기 들어가는 것도 어레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레이가 들어가고 어레이 형식에다가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리사이프의 ID, 그러니까 이게 let recipe of recipes잖아요. 여기 만들어지는 첫 번째 리사이프면 첫 번째, 두 번째면 두 번째 ID가 통통 들어가야 되죠. 왜냐니까 리스트 지금 ng4가 포괄하는 스코프가 여기까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리사이프 ID는 ng4에서 주어지는 리사이프의 ID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죠. 리사이프 모델이 아니라 앱 모델, 앱 모듈입니다. 앱 모듈 ts 파일에 들어갔을 때 리사이프 리스트 ID를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 주소에 할당되어진 컴포넌트를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리사이프 아이템 컴포넌트, 우리가 새로 만든 아이템 컴포넌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ID가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리사이프 아이템 컴포넌트로 연결이 될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리사이프에서 리사이프 리스트 맞죠? 지금 위에 주소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 1번 맞죠? 그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걸 클릭하면 2번 내용은 리사이프 아이템 월스로 넘어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href가 아니라 라우트 링크로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지체 없이 바로 다음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리사이프 아이템, 우리가 새로 만든 리사이프 아이템 페이지 있죠? 여기에 ts 파일과 html 파일을 이용해서 동적으로 동적으로 짜장면이면 짜장면 혹은 짬뽕이면 짬뽕, 그에 맞는 페이지를 구성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죠.